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이 주의 의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때 산과 들도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리라. 그가 백성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하며 학대하는 자들을 꺾을 것이다. 해와 달이 비치는 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왕의 풀을 벤 들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아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고 달이 닿을 때까지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니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허리를 굽히고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 굴복할 것이다. 다시스와 섬나라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것이다. 그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질 것이니 그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함이라. 그가 장수하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이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땅 산꼭대기까지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 같으며 백성들은 들의 풀같이 번성하리라.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고 그의 명성이 해처럼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만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넌 이런 왕이 되라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왕이 정말 필요한 덕목들이 쫙 나와 있죠. 정말 이대로 왕이 됐으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제도에서 이런 왕, 이런 기도, 이런 바람이 쭉쭉 이어졌을 텐데 이 기대에 미친 왕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기도, 이 기대에 적합한, 부합하는 왕이 한 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진짜 왕이 좋은 왕이 돼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번영과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보살피고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왕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왕이 되셨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 느껴지는 것은 왕이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 이런 기대가 왕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은 우리의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기도 하겠지만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돌보고 보살필 줄 아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갈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되든지 예수가 왕이 되든지. 스스로 왕이 돼서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 모든 왕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해 이미 베푸셨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솔로몬을 위해 다윗은 왕을 위한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 또 그 이후에 그 어떤 왕들도 이 기대에, 이 기도에 부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 질문은 간단 명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은 그거죠. 내가 왕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든지, 물론 내가 왕이 되려고 아등바등 살겠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왕이 되기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